자, 그럼 이제 제왕전 8강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대한시림협회에서 직접 준비해 주신 순금 30돈, 그 금메달의 주인공을 가려낼 첫 번째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야, 와. 아, 진짜 몰라, 승원님이 이길 수 있어. 길중이 한 거다, 이길 수 있어. 이게 우승자다, 진짜. 코치님들이 더 긴장했어, 지금. 내 중심이라고 아이들은 내 중심에서 그런 것 같아. 내 중심에서. 그래서 다리가 갑자기 온다니까. 코치님이 되게 걱정 많이 하셨어요. 원래 보통 진짜 선수들은 자기가 그렇게 진 선수를 다시 바로 만나면 되게 기세가 눌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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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하고자 한 건 무조건 한다. 못 넘을 벽이 아니다. 허리 아파지고 가슴 내리고. 그런 말 하겠는데 계속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제왕이 될 거니까. 중량급 대회에서 두 선수가 4강전을 등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정다운 선수가 가볍게 2등을 이겼는데 네. 자, 그 서력전이 될지 안 될지는 이번 판에 다시 한 번 더 주목이 갑니다. 기본에 충실해서 자세 잘 잡고 그냥 내가 배운 것만 제대로 넣자. 실험하는 요령도 늘고 자신감도 있었고 제왕은 뭐 따놓은 당상 아니겠습니까? 황 파이팅! 어차피 붙을 운명이었어. 잠시만. 사파 돌려서. 허리 피고 허리. 허리 피고 허리. 허리 피고 허리. 와, 눈빛도 바로 돌변했죠? 네. 먼저 어깨 박아서 다리 사파 뺐고. 같이 쎘어요. 항상 쎘어요. 오늘 빠지 말고. 어, 너무 빠진다. 왼몸쇠. 와, 기싸움이 와. 저 넘어지시길래 좀 당황해서 살짝 힘을 풀었어요. 그래서. 역시 파이터는 파이터구나. 와, 삼박싸움 기싸움이 대단합니다. 중원이 형, 허리사빠! 허리사빠 어떻게 하겠어? 밀고! 제왕전입니다. 8강전의 첫 경기, 첫 번째 판 시작합니다! 침착하게! 무조건 안 따리. 죽어도 안 따리. 돌아줘 나와있어! 돌아줘 나오라고! 왼쪽으로 돌면서 황장군 선수가 보고 있어요. 안 따리 시도 성도 빠져나옵니다. 안 따리 시도 성도 빠져나옵니다. 집착해! 집착해! 돌아나와! 또 돌아나오고! 나와! 돌아야 돼! 뭔가 압박이 갑자기 왜 이렇게 세졌지? 공격! 돌아나와서 들어가야 돼! 돌아나와서 먹는 배직이 들어가야 돼! 어떻게 지금 이제 요리를 할 건지가 상당히 궁금한데요. 오, 지금 눌렸어. 진짜 황소다, 황소! 또 돌아나와! 그렇지, 밀어가지고! 그렇지, 돌려, 돌려! 돌려,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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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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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엔저 안 돼! 황장군이 승리를 거둡니다!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넘어가는 것만 기억나요. 아이, 끝이죠. 너무 나이스하죠. 되게 뿌듯했어요. 중량급의 장사였던 정다운이 하늘을 봤어요. 모래판에 정다운을 넘어줍니다. 다리가 못 빠져나왔어. 중심만 잡은 거예요, 저는. 그냥 살짝 헤맸어요. 갑자기 생각이 좀 많아지더라고요. 황충원 선수가 이 정다은 선수에게 체급별의 패한 요인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붙지 않고 움직일 때마다 뒤로 빠지다가 정다은 선수 마음이 급해서 밀어치기를 할 때 바로 뒤치기로 돌려서 마무리하며 오래판에 넘기는데요. 오,
지금 공격을 마음대로 안 하는 것도 오히려 이게 작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다은 선수가 급해졌고 잡치기를 들어갔는데 그 잡치기가 결국 정다은 선수 다리가 꼬여지는 그런 상황이 된 거거든요. 네. 중량급 대회에서 4강 등이 아마 굉장히 뼈를 아픈 그런 또 고통이 있었지 않았는가. 그 쓴맛이요. 그 쓴맛이 결국은 약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형님 되잖아요. 제가 말 들리죠 형. 돌아 나오자 되잖아. 계속 돌아 나오자. 그렇게 밀고 돌아 나오라고 계속. 예! Yeah! Let's go 황충! Let's go 황!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